여름이니까 화채를 먹어야죠. 오늘 화채를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. 안에 수박이랑 파인애플, 바나나, 블루베리, 그리고 후르츠 넣었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다랑 딸기 우유를 부을 거예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우유를 부어볼게요. 너무 많이 따랐다. 이걸 어떻게 해야 안 흐르고 부을 수 있을까? 우와! 넘친다. 사이다를 너무 많이 부었나봐요. 여러분들 사이다랑 딸기우유랑 섞으면 이상한 비주얼이 돼요. 아 망했어요. 어떡해요. 역시 날 더울 땐 수박이 최고지. 수박밥. 역시 파인애플. 과일은 울다!
수박 씨 씹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? 저만 그래요? 여러분들 안 그래요?
라스트! 네,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화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. 일단은 이게 생각보다 비주얼이 이래도 맛있더라고요. 사이다랑 딸기우유를 섞어봤는데 밀키스 맛인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친숙한 맛이긴 했어요. 맛있었어요. 여러분들도 화채 만들 때 우유만 넣거나 사이다만 넣거나 하지 말고 섞어서 넣어보세요. 맛있습니다. 근데 오늘 너무 아쉬웠던 거 수박에 씨가 너무 많네요. 와, 정말 그냥 씨만 씹다가 끝난 것 같은 느낌. 계속 씨가 씹히더라고요. 안 그래도 수박 자를 때 와, 이거는 수박인가 씨박인가 요가입니다. 어쨌든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씹으면 더 조금씩 기분이 나빠지던데 여러분들은 수박 씨 뱉어요? 삼켜요? 씹어 먹어요? 저는 원래는 뱉는데 이게 또 이게 먹방인데 이게 일일이 뱉으면 또 힘드니까 그냥 씹어서 먹었습니다. 그래도 오늘도 맛있게 물배만 찼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시원한 거 드시면서 더위 극복하시고요. 오늘도 좋은 밤, 꿈밤 되세요. 뿅!